왜 인테리어 관련 주식을 봐야 할까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캐리소프트 무슨 일입니까? 아, 날라갔네 또. 아, 지금. 네. 뭐 요즘 그 직업을 언니.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엘리 언니. 돗자리를 까셔야 될 것 같아요. 엘리 언니 좋으시겠어요, 엘리 언니. 네. 캐리 언니, 엘리 언니. 엘리 언니 이사시니까. 아니 캐리 언니는 아니 스톡옵션 받았나 그것까지 검사 안 해봤는데 그 강타랑 옛날에 강타랑 저기 보아 씨가 SM 이사여가지고 스톡옵션 행사에서 스톡옵션은 그 받을 때 가격이 되게 싸게 정해져 있거든요. 시가로 팔아서 2억인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업을 일으키고 이제 개고생 아 계속 또 개고생 고생을 엄청 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예. 이사로도 가고 아이돌로 시작했잖아요. 아이돌로 시작했는데 SM에 이사가 되고 이사가 됐으니까 자본주의 사회 스톡옵션을 받고 이게 대가로 받거든요. 그래서 뭐 남이 엘리 언니 스톡옵션으로 돈 번 건 좀 관심이 없고요. 엘리 언니도 이사님이시니까 예. 스톡옵션 자,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말씀하시자마자 캐리소프트가 급등하고 우리는 그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삼성출판 사이에 어떤 상승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네. 얘기를 어제 했었죠. 뭐, 그런 만큼 오늘도 왜 인테리어 업계를 지금 봐야 하는지가 이유가 궁금해요. 분명히 이제 거의 뭐 대선판이 거의 이제 짜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들이 아. 다 체스판의 말들이 이제 다 좀 출정하고 있죠. 모이고 있죠. 그렇죠. 아, 그럼 윤석열 전 관련... 검찰총장이 매연 윤봉일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했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약간 그, 아, 제가 보기엔 약간 노림수인 것 같은데 약간 뭐가요? 그 뭐냐면 약간 노림수 머리를 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뭐 델타 변이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막 수백 명이 모인 것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부분으로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이 좋다 하면서 아. 새벽에 조용히 올렸더라고요. 아, 네, 약간 노림수 제가 생각 제 전략이죠, 정치인들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네. 플러스 알파 점수 받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어쨌든 당연하죠, 전략이죠. 어쨌든 뭐 온라인으로 하든 네. 오프라인으로 하든 말들이 막 모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 최재형 전 간사원장도 사퇴했죠 지금. 제가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요? 네. 대선판이 열렸다. 네. 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위험한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 대선 정책주를 노리자. 대표적인 건설주에 따른 수혜를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대선이 엮이는 건 좋지가 않아요. 어제 네.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더라고. 다 보셨죠? 아, 본인이 말씀하셨으면서 뭘 대선이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제 3사 뉴스 다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윤석열 아니에요. 그거 말고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뭐요? 친인척을 가장해서 지금 그 아, 사무실 네, 사치, 차려놓고 예예예 예, 예. 대선 테마주에 같이 가담하자라고 보셨죠? 가서 네. 근데 상담을 했더니 결국 그걸 그쵸. 투자하라는 예, 거였죠. 주식을 사라는 거였죠. 그거 그럼 하지 말고. 거, 아 근데 이게 한 네. 400개 정도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종목이 400개인가 500개가 엮여서 안 엮인 게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그 본질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만 엮인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네. 이 건설주 그리고 이 인테리어주를 본다는 것은 이른바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업종 섹터죠. 여기를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네. 이번 연도는 그 무슨 뭐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니 저 2차 전지에 뭐 시대니 전기자동차가 빛나니 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어디에 집중 결국에는 포트의 근간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이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니까 금요일마다 얘기 드리겠다고. 건설업종에 해보겠다는 건자재에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건 얘기 드렸어요. 그건 얘기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된 거죠. 지금은 1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갈릴 거예요. 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결은 갈릴 건데 끝에는 똑같아. 끝에는 뭐냐 아니, 큰 덩어리는 똑같아. 큰 우산 같은 거네. 공급의 방점을 누구나 찍을 거라는 거. 근데 그 공급의 방점을 찍는데 그 이제 세부적인 정책만 결이 다른 거죠. 근데 누구도 거기서 세금으로 옥죄겠다고 하는 거를 들고 나올 사람은 지금 여야 막론하고 아무도 없어요. 여야든 제3지대든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죠. 세금으로 없죠. 옥을 재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눌러버리겠다. 이 정책 들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죠. 누구나 공급을
공급을 확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기 대선 주자도 다 마찬가지죠. 다 공급에 방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정책은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앞으로 말하겠죠. 네. 근데 그걸 말할 때마다 반드시 계속 나오겠죠. 뭐가. 건설 정책, 부동산 그렇죠? 정책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선 테마라고 하긴 그렇고요. 대선... 그냥 이 그 건설업종이 회복되는 사이클이 네. 지금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미국이 지금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이 교외 지역 중심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 교외로 가서 주택들을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 엄청나게 사고 있고 중국하고 홍콩도 지금 난리고 전 세계 집값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건자재도 다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우리나라만 혼자 정책 실패로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설업종,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게 네.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정책들은 그거를 조금 더 탄력있게 움직이게 해주는 촉매제가 되겠죠. 그 동시에 인테리어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가구를 몇 개 바꿨는지 아세요? 몇 개요? 소파도 바꾸고 테이블도 새로 사고 스탠드도 사고 각종 소품들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잘 안 있는 저도 이제 네. 코로나19 집에 잘 안 있는 시인데 괜히 바꿔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스위치도 안 켜지겠네요. 네? 전등도 스위치도 안 켜고 먼지 쌓이겠네요. 네. 코로나19로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숫자로 얼마나 그거예요. 나타났는지 궁금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강유미 씨가 네. 그 명품 오픈런 흉내낸 거 지금 ASMR 네, 네, 네. 되게 인기잖아요. 네. 그 영상이. 그 네.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됐을까? 명품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 그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갔는데 대기표가 300번인데 저 아침에요. 출근할 네. 때요. 저희 집 앞에 갤러리아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일찍 6시 반 전에 나오는데 그 6시 반도 늦고요. 그 밤에 가시면 네. 그 거기에 텐트 치고 누워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맨날 저 매일 아침에 그걸 새벽, 예전에 마치 나이트에서 네. 밤에 새벽에 친구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긴 줄을 쓰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요? 언제부터 됐을까? 자, 예. 해외여행이 막혔을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 예. 해외여행 막혀서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그 해외여행 갈 돈이 있잖아요. 거기다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인테리어. 명품에 쓰고 인테리어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지금 거기다가 또 정책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재건축 막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스피드 있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스피드 있게 하려고 보니까 또 막 들썩들썩해 버리니까 일단은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이 떴는데 또 문제는 그 리모델링이 자기가 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그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쵸. 그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 리모델링 사업을 열어줬는데 예. 문제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다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30~40년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너무 막히고 시일이 올라가고 많이 비용이 들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했는데 리모델링에서 또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뉴스가 실제로 나왔어요. 뭐 그 대치동의 어떤 아파트 주민분께서 정말 녹물을 참고 빨간 애벌레 나오고 참고 참다가 인테리어 업자의 전화를 들었다. 주부 A씨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기사가 그거를 기자분이 그거를 좀 더 가공해서 쓰셨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정책이 바뀌었지만 끝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안정성이 그래서 참다 못해서 리모델링 업체에 전화를 한다.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샘에 기사가 모자르다. 그래서 제발 뭐 초보 기사라도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와라. 아, 설치 수리 그쵸? 기사요.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없어서 지금 홈쇼핑 주문 엄청 밀려 있는 상태고 투입될 기사가 모자라서 계속 시일이 기다리는 시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슬쩍 투자 아이디어를 또 던지셨습니다. 한샘. 네. 한샘 뭐 그 언급됐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할 거예요. 네. 한샘하고 현대리바트는 종합 인테리어 업체로 우리가 이제 완전 각인이 되었죠. 근데 종합 인테리어 업체로 성공을 하니까 얘네는 다시 뭐라냐면 크게 토탈로 하다가 다시 한곳한곳 집중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반대되는 쪽은 이게 큰 거 작은 거로도 나눌 수가 있고 토탈에서 집중하는 거 집중해서 토탈로 가는 거나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예. NX랑 데린비앤코는 NX는 주방, 데린비앤코는 욕실에 강점을 둔 회사였는데 얘네는 넓혀서 토탈로 가려고 한다.
지금 약간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과정이에요. 한샘 현대리바트는 큰 토탈에서 이제 얘네는 다시 욕실 주방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다시 집중하고 이게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애들이고 NX 드림비앙코는 이렇게 국부적으로 하다가 토탈로 나가는. 그러니까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겠죠. 네. 근데 이게 만나서 치열해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계속 얘기해드린 대로 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나가더라도 먹을 거는 둘 다 있다 양쪽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시 제가 볼까요? 그 얘기 드렸던 네. 게 여기서도 이게 뭐 그냥 순서대로 아니고 왔다 갔다 네. 하면서 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움직이고 나면은 예. 좀 쉬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쉬어야 된다고 경주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급등을 하면 한 3개월 이상은 쉬어야 돼. 예를 들어 NX 같은 경우에 한번 급등을 하고 작년 12월 달에 급등을 하고 그때였죠. 12월 달에 아마 그 건자재 건물 짓는 거 하나 지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단태처럼 하나 지었잖아요. 펜트하우스를 그 뒤에 4개월을 쉬었거든요. 네. 요 정도 쉬어야 돼요. 지금 보는 종목이 NX인데 요 정도 쉬어야 돼요. 네. 너무 급등을 하면 4개월 정도 쉬고 나면 다시 힘이 응축돼요. 지금 보시는 게 또 월봉이죠? 네. 예. 요런 거 있고요. 다시 한샘 현대리바트로 돌아가 볼게요. 네. 뭐가 바뀌었나? 한샘 현대리바트가 생각보다 못 떴어요. 실적은 작년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네, 박스권이네요. 월봉으로 봤을 때. 한샘이 실적은 최고치가 찍었는데 주가는 못 갔어요. 한샘은 최근 일봉으로 보면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실적을 네. 보세요. 실적은 2020년, 2021년 계속 최고치예요. 매출액 덩치가 커진다고 외형이 커지는 매출액과 네. 마진이 좋아지는 영업이 네.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덩치가 커지면서 마진도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한샘 예. 이게 바뀌어요. 한샘 바스가 원래 하루 철거, 하루 마감이에요. 이틀이면 끝나요. 우와. 근데 거기서 뭐 쓰냐면 물때 안 끼게 한다고. 오. 뭔지 아시죠? 타일을 깔면 네. 밑에 백시멘트를 깔아요. 예. 근데 백시멘트에 물때가 자주 까요. 분홍 물때가 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백시멘트를 파내고 뭐 그 반짝이는 거 있죠. 그거를 다시 타일 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샘이 원래 처음에 하이바스라고 아예 줄눈이 없는 판때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공사를 하루에 마칠 수 있는 그거였어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아, 한샘 바스를 하면요. 한샘 바스를 하면 진짜. 타일을 안 해요. 보통 화장실 타일 깔죠. 네. 타일을 안 하고 판때기로 6면, 그러니까 이쪽 천장 그러니까 총 5면인가? 다 판때기예요. 밑바닥 한 판, 양쪽 벽 한 판, 앞뒤 벽 한 판, 그다음에 위 천장 한 판. 그러니까 한 판으로 통째로 덧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줄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때가 안 끼고 야. 시공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아, 뭐 최근에 근데, 이사하셨어요? 이렇게 잘 알아요. 아 이거 홈쇼핑 보면 나. 그런데 아까 토탈로 가다가 좁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뭐를 내놨냐면 바스 바흐를 내놨어요. 자 바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 이것도 근데 아니 너무 나가요. 키친 바흐. 키친 바흐. 한샘의 키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로 키친도 있고 뭐도 있는데 키친 바흐는 가격대 자체가 천만 원부터 시작.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를 써요. 아예 달라요. 네. 키친 바흐 그거를 바스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스 바흐가 나왔어요. 예. 키친 바흐에서 바스 바흐. 예. 근데 여기는 다시 타일을 써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하이바스는 이런 판때기가 물때가 안 끼고 이러긴 한데 약간 타일에서 오는 그 인테리어 맛이 없어요. 타일로 하면 여러 가지 무늬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재질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스바우에서는 고급스러움을 느껴 재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타일로 바꿨어요 다시. 그래서 이건 오래 걸려서 4일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한샘은 뭐냐면 토탈 인테리어 나가고 되게 좀 보급형으로 싸게 많이 팔다가 이제는 고급 라인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예. 다시 고급스러운 쪽으로 예. 화장실 쪽에 예. 바스바흐를 출시하면서 다시 예.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예. 예. 그리고 현대리바트도 마찬가지예요. 리바트 바스를 출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 1위가 한샘이고 예. 2위가 현대리바트고 3위가 이케아예요.
이케아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매기 효과를 낸 거예요. 예. 매기가 한 마리 탁 던져졌죠. 예. 그 매기가 몸부림을 치니까 다른 애들이 죽을까 봐 예. 같이 송사리고 뭐고 피레미고 다 몸부림을 쳐서 네. 시장이 더 커버린 거 오히려. 안 죽고. 예.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죠. 예. 매기가 들어와서. 예. 근데 오히려 더 잘 됐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한샘이나 현대리바트였죠. 현대리바트도 토탈 인테리어 한샘처럼 하다가 이제 욕실 라인으로 사람들이 보고. 욕실에 집중한다. 지금 욕실 리모델링이 다시 뜨고 있거든요. 욕실을 좀 더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놀러를 못 가니까 호텔처럼. 그래서 리모델링 브랜드, 욕실 리모델링 브랜드 리바트 바스를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아요 지금. 토탈 인테리어 하다가 바스로 가요 다시. 현대 리바트랑 한샘은 다시 바스에 집중했어요. 바스. 네. 네. 바스를 좀 더 고급스럽게. 목욕탕. 얘네는 현대 리바트는 네. 최고급형보다 중저가까지 8종 라인으로 나왔어요. 네. 한샘은 예, 바스 바우만 했고 그래서 얘네는 다시 좁혀져서 바스를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욕실의 최강자는 대림 비앤코예요. 얘네가 40%로 욕실 점유율 1위거든요. 대림 변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림 세면대나. 얘네는 반대예요. 욕실을 장악하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한샘이나 현대리바트가 하고 있는 토탈 인테리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실만 하다가 홈 인테리어 브랜드 대림 디움을 출시했어요. 그렇죠? 요거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네. 대림 비앤코는 더 뜰 수가 있고 네. NX도 마찬가지예요. NX는 원래 주방 전문, 주방. NX는. 얘네는 뭐냐면 이름이 키친 팔레트. 이게 뭐냐면 팔레트처럼 뽑아와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도어 프레임, 그리고 뭐 손잡이 도어 프레임이죠. 8가지 도어 프레임 문고리고 27가지 손잡이, 18가지 트렌드 컬러 중에 이거를 막 조합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테트리스처럼. 다르게 자기가 꾸밀 수가 있어요. 그게 네. 키친 팔레트고 요게 잘 되니까 종합 인테리어 업체로 나가려고 NX도 지금 토탈 인테리어로 지금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샘 현대리바트는 바스에 집중하는 걸로 전략을 다시 바꾸고 NX랑 대림비앤코는 토탈 인테리어 나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중간지대에서 만나겠지만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니까 이런 중간지대에서 만나는 업체들이 싸우기보다는 파이가 커지니까 오히려 그 어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놀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샘이랑 현대리바트가 비슷하고 대림비앤코랑 NX가 비슷하거든요. 자, 한샘이랑 현대리바트는 자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가 이게 다 월봉인데 현대리바트는 60개월 선과 120개월 선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슈팅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한샘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토탈 인테리어 업체로 양강을 굳혔으나 네. 그리고 실적도 좋은데 얘네가 성장할 때 2015년 당시만큼의 어떤 뭐 센세이셔널한 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대림비앤코랑 NX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샘... 중소형주가 좋은 지금 네. 흐름도 여기에 있는 것 같긴 해요. 한샘은 대표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못 오른 종목이죠. 아니 뭐 공매도 때문에 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왔을 자, 경우인 거고. 근데 보세요. 네. 실적을 보면 뭐 실적이 깡패다 하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게 얘네는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어디죠? 얘네가 대림비앤코인데 네. 물론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에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2020년 3월 달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5억 적자였는데 대림비앤코가 이번 연도 1분기에는 8억 흑자로 전환시켜놨거든요. 예. 그런 턴어라운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밑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일어나는 중소형주의 점수를 더 주는 시장인 것 같아요. 현대리바트나 한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되게 탄탄했거든요. 네.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예. 매년 현대리바트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망가졌다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더 탄력이 있어요. NX도 그래요. NX도. 지금 2019년,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3월 달에 마이너스 14억 적자였는데 이번 연도 3월 달에 3억이긴 하지만 영업이익 흑자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NX나 대림비앤코처럼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흑자 전환한 애가 오히려 현대리바트나 한샘처럼 계단식으로 실적을 쌓아온 애보다 더 탄력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NX랑 지금 대림비앤코는 20개월 선, 60개월 선, 120개월 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냈잖아요. 지금 머리 위를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자 기대하시는 게 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14년에서 15년. 뭐 그랬으면 좋겠죠. 14년에서 15년이 네.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네. 건자재가 다 폭등을 했는데 이때 착공 면적이
역사상 최대치였어요. 네, 네. 역시 정책 수혜주였고. 건설업계가 착공한 면적이 예. 최대치가 나왔어요, 이때. 네. 그냥 지금 뭐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네. 대선 후보들이나 이런 정책들도 다 이쪽 공급의 예. 방점을 찍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그래서 대림비앤코나 아. NX가 자체적인 이 변신, 토텔 인테리어 업체로 변신 요것만 성공적으로 되면 모멘텀은 충분하다. 14년, 15년에 비해. 지금 착공 면적도 14년, 15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미 올라와 있어요, 지금. 착공 면적이. 그래서 이게 시대를 잘 만나고 운이 또 따라주면은 뭐 그런 랠리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야, 엄청 오늘 또 오늘의 투자 의견도 굉장히 스트롱 하시네요. 그래서 현대리바트 증권사 보고서로 말하자면 스트롱 바이 네, 한샘이나 현대리바트보다는 저도 약간 중소형주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보고 대림비앤코나 NX가 아 실컷 한샘이 얘기하시다가 대림비앤코랑 NX가 아 그거는 워낙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한샘을 설명 안 하면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계 업황을 예, 설명할 수가 그렇죠. 없어서요. 대표회사죠. 그럼 투자하시기에는 NX나 대림비앤코가 투자 매력이 있어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성향이죠 성향. 가지고 계신 안정적이고 큰 거 좋아하시면 한샘 현대리바트 하시는 거고 다이나믹하고 조금 흔들림이 있어도 나는 좀 큰 걸 먹어보겠다. 그러신 분은 중소형주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샘 갖고 계시면서 마음 고생하시면서 이 특히 수급이 잘 안 들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아까 공매도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적과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수급이 외국인 개인 기관이 예. 계속 이렇게 팔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개인이 6월 달에도 아무도 안 사요. 하루 빼고 개인이 다 샀어요. 예, 개인 투자자들 하루 많이 빼고 개인만 다 왜냐하면 인테리어주들이 다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제로 주가를 보면 절대적인 수준이 싸 보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시는데 주요 수급 주체들이 안 들어오고 공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탄력을 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우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의 최우선 종목은 최선호 종목 NX와 대림비앤코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뭐 알겠습니다. 5초만 얘기 드리면 NX나 대림비앤코는 B2B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기 뭐 임대주택이나 주택 공급 국가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NX 대림비앤코 또 그 부분을 수혜 볼 수가 있어요. 정책을 경쟁 뉴스도 집 아파트 처음에 지을 때 브랜드 상관없이 거기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하고 독일을. 네. 어우, 오늘도 엄청 오래 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